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가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어저께는 저희가 손해보험 쪽에서 10개 보험사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제가 비교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치아보험이나 종합적으로 2월달에 상품 비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상품 비교 제가 가이드북인데요. 이 북은 저희 프라임에스에서 저희가 참고해서 만든 거고요. 일단 다른 회사나 다른 데서는 도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생명보험이에요. 저희가 첫 번째는 생명보험의 꽃이죠. 종신보험, 그 다음에 무해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해지, 그 다음에 간편, VIP 정기보험, 치매 간병보험, 또 1Q 초간편, 그리고 암보험과 건강보험, 치아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변액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20분 내외로 싹 다 비교를 꼼꼼히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보험왕 비교 채널 이 내용만 20분만 투자하시면요. 아, 사업비가 여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이렇게 확신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베스트 1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라이나 생명이 일단은 맨 위에 있는데요. 역시나, 아, 제가 동그라미 잘못 쳤네요. 네, 더 건강해지는 이제 종신보험이고요. 예정이율을 2.25%. 근데 보험료가 여기서 보시면은 주계약 1억일 때 남자 기준으로 24만원이고요. 여성은 21만 7천원이에요. 매우 저렴하죠. 그 저기 밑에 보면은 오렌지 라이프인데요. 오렌지 라이프는 1억일 때 보험료가 얼마예요? 30만 7천원이에요. 여성분은 28만 7천원이고요. 그러면은 사망보험 각각 1억 했을 때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24만원인데 남성은 30만원, 그 6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1년이면 72만원, 그 10년이면 얼마예요? 720, 20년이면 1400이에요. 매우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가장 가성비 저렴하고 보험회사가 좀 이렇게 탄탄한 회사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2위는 DGB 생명이고요. 자, 1억 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는 25만원, 라이나 다음에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세, 처브라이프, 신한생명, ABF, DB 생명, 도양생명, KDB 생명, 이제 오렌지라이프 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라이나 생명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는 거죠. 오히려 설계사 입장에서는요, 라이나 생명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실적이 솔직하게 미래에셋이나 DB생명, 도양생명에 비해서 실적이 좀 작게 잡혀요, 라이나생명이. 하지만 고객분들한테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라이나생명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라이나생명을 추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DGB, 그 다음에 미래에셋, 처브라이프 순으로 사망보험금 1억일 때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인분이 도양생명이나 KDB생명 다닌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라이나나 DGB 생명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종신보험 일반 황금률이에요. 그 황금률은 어디가 가장 높은지 제가 비교해 볼게요. 일단 황금률 높은 데는 여기 보시면은 10년일 때는 미래셋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20년일 때는 미래셋, 근데 30년일 때는 도양생명, 40년일 때는 아무래도 도양생명이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황금률이 높은 순으로는 도양생명, 미래셋, DGB, ABF, 라이나, 훈구, KDB, DB, 삼성생명, 신한손으로 가장 황금률이 점점 낮게 이제 된다. 그래서 일단 도양생명이랑 미래셋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전에 사업비가 여기 보시면 미래셋이랑 그다음에 도양생명이 좀 더 높게 구성이 되는데 중간에 가장 미래셋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셋이 좀 더 사업비가 저렴하면서 황금률이 높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양생명도 이제 황금률이 높지만 일단 사망보험금이 보험료 높기 때문에 도양생명보다는 미래셋이나 라이나생명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종신보험 일반 추가납이죠. 1대1.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납입했어요. 근데 100만원 더 추가납입 가능한 거 1대1 기준으로 확률 높은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1위는 DGB 생명이고요. 2위가 동양, 3위가 AB의 순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납입을 하신다 그러면 DGB 생명을 적극 추천하고요. 일단은 10년 이내로 해지를 할 것 같다 그러면 AB의 생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할 것 같다 그러면 DGB 생명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종신보험 일반이에요. 가입 연령은 15대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도양생명이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DB 생명은 70세, DGB도 70세, 라이나 생명은 60세까지예요. 그래서 보장 만기가 이제 가입 나이가
이제 가장 짧은 데가 라이나 생명이고 가장 길게 종신보험을 원한다. 그 동양생명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납입 기간은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뭐 추가 납입도 솔직히 거의 다 비슷해요. 뭐 추가 납입 수수료는 뭐 나머지는 3% 되지만 일단은 DGB가 1.5% 가장 적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저 환급 이율이에요. 일단은 일반 종신보험은 이제 DGB 생명이 2.85로 가장 높고요. 나머지는 2.25로 좀 더 낮다. 그 보험료는 일단 가장 저렴한 데가 아무래도 이 라이나 생명이 가장 저렴하고요. 10년, 20년일 때는 일단은 환급률이 가장 높은 데가 라이나 생명이고 그다음에 30년, 40년, 50년은 DGB 생명이 가장 높다. 나머지 DB 생명과 동양 생명은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무해지가 없어졌던 이제 저해지가 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는데요. 그 저해지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해지 보험을 일단은 미래세 생명이 이제 최대 75세까지 이제 되고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낙서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65세. 그 다음에 동양생명도 75세까지 되고요. 납입기간은 거의 다 똑같아요. 뭐 7년, 10년, 15년, 20년. 그 다음에 최저 가입한도는 500만원 미래세시고 나머지는 1000만원까지 된다. 동양생명도 500만원까지 되고요. 예, 추가납입 수수료는 1.0%, 나머지는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도인출은 수수료는 없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신보험 저해지는요. 일단은 보험료는 거의 다 비슷하지만 동양생명이 가장 저렴하다. 나머지는 보면은 23만원, 33만원, 36만원인데요. 23만 5천원은 동양생명이 미래셋이랑 솔직히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그게 좀 더 저렴하고요. 뭐 환급률이 가장 높은 데는 일단은 KB 약속종치이죠. 일단 10년이 가장 환급률이 높고 나머지는 46%다. 그 20년, 30년은 미래셋이 가장 높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신보험 간편이에요. 삼성생명 간편 가입 든든한 병행 유니버셜 종신보험이고요. 가입 연령은 30세부터 75세까지. 나머지는 25까지. 많이들 가입되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는 가입을 거의 다 안 하죠. 근데 가장 우리 회사가 높게 가입이 된다. 이런 걸 그냥 예시표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뭐 중도 인출 나머지도 연 12회, 12회 뭐 연 4회 거의 다 비슷하다. 자, 종신보험 이제 간편한 유병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이나 더 간편한 종신보험이 68만 4천원으로 가장 저렴하고요. 전월 대비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일단 삼성생명이나 ABL 그 다음에 DB생명은 보험료가 많이 비싸다. 그래서 라이나가 그냥 일반 표준형도 그렇지만 이제 간편 이제 종신보험도 유병자죠.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게 나와있고요. 10년, 20년도 일단은 최저 환급률이 88%, 95%로 가장 높고요. 나머지는 낮다. 근데 30년, 40년 내면 DB생명이 가장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기보험이에요. VIP 정기보험. 일단은 신한생명이 일단 15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나머지는 10세까지가 된다. 나머지 보장만기도 비슷하고요. 최저보증 이율은 1.75로 메트라이프가 가장 높다. 나머지는 1.5%로 좀 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래세, 뭐 정기보험 중에 미래세 정기보험이 일단은 사망보험이 뭐 가장 빨간 빛이 있잖아요. 사망보험이 가장 높게 들어가고요. 보험료 대비. 그래서 보험료도 가장 저렴해요. 175만 2천원. 예, 이렇게 되고 사망보험은 2억일 때 주계약이요. 나머지는 216만원, 그 다음에 162만원. 삼성생명도 많이 저렴하네요. 그죠? 그리고 메트라이프도 가장 저렴하다. 근데 아무래도 사망보험금이 가장 높은 데는 미래셋이 가장 높고요. 네, 환급률은 보험료 대비 가장 높은 데가 신한생명이 가장 높다. 나머지 대비 가장 높은 걸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치매 간병보험이에요. 무해지 환급형인데요. 일단은 DB생명이 20세부터 75세까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70세다. 이렇게 해서 좀 짧은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ABL 간편보험이 이제 여기 보면 중증이죠. CGR 3.1 때는 이제 2000만원까지 되고요. 근데 지금 경도일 때 1.1 지금 500만원이고 나머지 200이에요. 근데 미래, 근데 지금 손해보험이긴 하지만 메리츠화재에서 내일까지죠. 경도 CDR 1.1 때 10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보험 중에서 가장 높고 생명보험에서도 가장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증치매 3점은 2000만원 가장 ABL 높고요. 그 다음에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은 36회 보증이 되고요. 나머지도 솔직히 거의 다 비슷해요. 36회는. 그리고 매월 100만원인데 이제 NH 농협만 120만원으로 가장 높게 가입이 되더라. 자, 1Q 초간편 보험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기 30대에서 90대까지 하나 생명이 가장 높고요. 나머지는 80대까지만 가입이 되더라. 그래서 최저 가입 한도는 100만 원, 100만 원, 이제 나머지 신한생명이 500만 원, NH노협도 5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주계약 보험료가 일단은 17,700원, 여성은 19,500원이에요 타사는 2만원이나 3만원 되기 때문에 DB생명이 가장 저렴하다. 손해보험 쪽으로 많이 팔다 보니까 계속 손해보험 말이 좀 이렇게 입에 딱 달라붙는데, 아무래도 생명보험이니까 DB생명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Q 초간편 보험이에요. 일단은 일반하면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신한생명만 6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소외감은 2천만원까지 되고요. 아무래도 소외감이 손해보험에서 얘기하는 유사함이랑 똑같아요. 대장점막내암, 그 다음에 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예, 기타피부암, 상피, 예, 경계소년암 이렇게 되죠. 갑기경제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는 게 소외감으로 2천만원 되고요. 하나생명은 1천만원, 신한생명도 300만원, NH농협은 750만원 되더라. 유방암 전립선암은 최대 5천만원까지 NH농협이 유리하고요. 그 유암, 뼈암, 간암, 예, 폐암, 예, 중대암 이런 5대 고액암은 아무나 하나생명이 1천만원까지 높게 구성이 되더라. 네, 나머지 항암방사선 치료비는 1천만원까지 하나, 이제 한큐 가입 유병자 보험이 잘 나갑니다. 자, 다음은 암보험이에요. 생명보험 거의 다 갱신형인데요. 일단 종류에 보면은 15년, 30년으로 거의 다 납입이 되고요. 가입 연령은 거의 다 15세에서 65세까지예요.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 보험 80세까지죠. 나머지는 70세까지인데 납입 기한은 정기나 갱신형이니까 똑같고요. 네, 최저 가입 한도는 나머지는 1,000만 원, 하나 스페셜은 10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 되더라. 그래서 최저 가입 한도가 일단 의무적으로 100만 원 되기 때문에 하나 생명이 큰 메리트가 있다. 납입 면제도 거의 다 비슷한데 메트라이프가 좀 더 넓고요. 보장 범위의 납입 면제가. 그리고 주계약 최대 예시는 일단 여기도 1억까지 가입이 되더라. 1억 메트라이프도요. 나머지는 5천까지. 자, 생활비 축하비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이 주계약 보험료는 가장 저렴한 데가 18,450원, 그리고 여성은 17,300원이 미래에셋이 갱신형으로 가장 저렴하다. 자, 다음은 암보험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암사망특약은 이제 2억까지 하나 스페셜이 되고요. 일반암은 1억, 나머지도 1억까지 된다. 그리고 고액암 같은 경우는 메트라이프랑 미래에셋이 1억까지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없다. 그리고 보면 대장전망대암과 기타피부암은 5천만원까지 신한이 진심을 품은 암보험인데요. 요게 큰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2천만원 작다. 메트라이프도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재진다음은 3천만원과 1,500만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장이 되고요. 하나 스페셜이. 그리고 급성과 내추럴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하나생명이 좀 큰 폭으로 보장이 된다. 그 밑에 보면은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1,000만원까지 된다는 거, 표적 항암도 되고요. 나머지는 안 된다. 자, 암보험. 암보험이 아무래도 생명보험에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암보험 쪽을 좀 많이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입 연령은 70세까지 되고요. 나머지는 65세, 60세. 이제 후국생명도 70세까지 된다. 나머지 다 거의 다 비슷하고요. 납입 면제는 딴 데는 이제 암 진단 시에만 납입 면제가 되지만 라이나 생명은 50% 장애 시 또는 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더라. 생활비는 매월 100만원씩 36개월까지 보장해주고요. 나머지는 5회 확정, 60회 확정이지만 가입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만원씩 높게 보장해주는 라이나 생명이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암보험은 일단은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암사망특약이 2억까지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안된다. 고액암도 1억까지 되고 그 다음에 소액암도 2천만원까지 제재량과 경계손존량이 되고요. 나머지는 1,000만원, 750, 500으로 보장 금액이 작더라. 자, 유방암 전립선암은 5천만원까지 라이나 생명이 되고요. 흥국생명도 가능하다. 자, 기타 피부암, 나머지 재진단, 급성친구경색은 흥국생명이 높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암방사선과 항암약물치료비도 역시 흥국생명이 높게 구성이 되더라. 자, 다음은 치아보험이에요. 치아보험하면 보험왕이고요. 보험하면 치아보험이잖아요. 제가 치아보험, 손해보험 쪽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생명보험은 가장 추천을 많이 한 데가 라이나 생명. 왠지 아세요? 라이나 생명이 타사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보험료 지급도 빠르고 보장 금액도 커요. 그래서 라이나 생명이 워낙 치아보험 쪽으로 강세가 있다 보니까 가입 연령은 0세부터 70세까지 되고요. 나머지도 하나도 된다. 그리고 뭐 신한도 뭐 10년나 20년납으로 되고요. 임플란트 경우는 150까지 되고요. 예, DB는 200만원, 그 다음에 하나생명도 200만원까지 된다. 근데 하나생명은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린 게 뭐 라이나 같은 경우는 고지사항이 딱 세 가지예요. 틀니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이제 임플란트나 이런 보조치료나 보조치료 한 적 있냐?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흉에서 자연치 하나 이상 발치하였거나 잇몸 두드리나 치주술을 한 적 있냐? 근데 한한생명 같은 경우는요, 건강보험 가입할 때처럼 고지사항을 똑같이 봐요. 뭐 당뇨나 고혈압 당뇨,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 치의상 통화치료, 함치비사 약복교 이런 부분도 보기 때문에 한화생명은 가입하기가 좀 까다롭고요. 보험 타보기가 솔직히 까다롭다. 근데 라이나생명은 이제 보장도 그렇고 보험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보험은 지금 또 잘 되더라.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가입도 물론 용이하게 잘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라운도 50만원까지 되고요. 나머지 다 40만원. 크라운도 아무래도 라이나생명이 엄청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별표. 마우스 라인과 글씨가 좀 엉망이네요. 자, 치조금도 50만원까지 되고요. 나머지도 50만원까지 하나생명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더라. 최대 가입금액은 71,000원까지 되고 나머지는 61,000원, 106,000원, 7만원으로 아무래도 보험료는 DB생명과 라이나가 저렴하지만 보장이 당연히 그만큼 안 좋으니까 보험료가 좀 저렴한 거죠. 자, 다음은 연금보험이에요. 연금보험은 지금 확률이 가장 높은 데가 삼성생명이 10년에서 25년까지 가장 높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30년 이상은 동양생명이 가장 높더라. 그리고 하나생명은 공시율이 가장 높은데 공시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시율에서 이자가 높은 거 중요하지만 어느 회사가 사업비가 얼마나 만큼 빠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공시율이 하나생명이 높지만 황금률이 낮잖아요. 그만큼 사업비를 많이 떼서 그래요. 근데 동양생명이 최저보증 이율은 낮지만 황금률이 왜 높겠어요? 삼성생명도 그렇고요. 이게 황금률이 높은 이유는 사업비가 그만큼 적다는 거에서 최저보증 이율이나 공시율을 보면 안 되고요. 사업비가 얼마만큼 빠지느냐에 따라서 황금률에 대해서 높고 낮다.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최저보증 이율은 5년 이내에 1.25, 5년부터 10년까지 1.0, 10년 초과는 0.75가 아무래도 KDB생명이 아무래도 가장 유리하더라. 그리고 연금보험은 일단은 도현생명 누구나 행복연금보험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최저 납입기간은 한해생명이 가장 낮더라. 그 나머지 연 12회까지 중도 인출 가능하다. 자, 연금보험 일반은 일단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KDB생명이 일단 최저보증 이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양생명 누구나 행복연금은 가장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가입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해지환금률도 가장 도양생명이 사업비가 작아서 가장 높더라. 자, 그 변액이에요. 변액 같은 경우는 미래세지 아무래도 변액 쪽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최저 납입기한이 3년이면 되고요. 근데 최저 보증 이율이 아무래도 매트라이프라, 그 다음에 ABL이 가장 낮다. 그리고 중도인출도 횟수 무제한 없이 1회 회지환금률 50% 이내에서 아무래도 매트라이프가 가장 유리하더라. 그리고 연금 변액 같은 경우는 최대 주식이 100%가 매트라이프가 공격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미래세,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이 51조 가장 많다. 펀드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무수수료 이런 건 상관없고요. 아무래도 연금액 예시로는 최소보증이율과 평생보증이율이 DGB, 그랑에이지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큰 강세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보험의 보장성, 종신보험, 건강보험, 안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그 다음 변액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 사업비나 환급률, 그리고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 1억일 때 좀 전에 봤을 때 미래셋이랑 라이나생명이 가장 저렴했잖아요. 가장 비싼 데가 오렌지라이프나 도안생명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계약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하게 가입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험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